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는지 오늘도 이슈가 있는 5가지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식품 기업입니다. 코나그라 브랜드인데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EPS와 매출이 모두 시장의 컨센서스를 소폭 웃돌았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사실 식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상승과 운임비 상승이라는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나그라 브랜드는 앞으로 연간 가이던스를 그대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0.7%가 넘게 빠졌는데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EPS와 매출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34달러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입니다. 간밤 시장에서는 치료제 관련주 그리고 백신주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화이자는 FDA에 5세에서 11세 어린이의 코로나 백신 긴급 사용을 신청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화이자는 어린이 백신에 대한 임상 3상 결과를 발표를 한 바 있는데요. 안전하면서도 강한 면역 반응이 나타났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나 겨울철을 앞두고 앞으로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간밤 시장에서 화이자는 1.7% 넘게 상승했고요. 42달러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퀘어입니다. 간밤 시장에서 제프리즈 측에서는 이 스퀘어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265달러 선에서 300달러 선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실적을 근거를 하고 있는데 결제 플랫폼인 캐시앱이 앞으로 성공적으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이 그 주 이유였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는 무려 4%가 넘게 올랐고요. 249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고 장중한 때는 250달러 선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바이스입니다. 청바지 브랜드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미국과 중국 쪽에서 강한 수요가 나타났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통이 큰 청바지가 굉장히 잘 팔렸다고 하는데요. 전체 매출 중에서 5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EPS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예상치는 9센트였는데요. 이보다도 거의 3배 가까운 23센트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체 매출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돌았습니다. 간밤 시장에서는 무려 8% 넘게 힘을 받았고 26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장중한 때는 10%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입니다. 트위터가 광고 플랫폼인 모펍을 우리 돈으로 1조 2천억 원에 매각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변경한 뒤에 매각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매각을 한 자금으로 핵심 제품에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위터는 간밤 시장에서 4% 넘게 상승하면서 63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트위터가 이 모펍이라는 이 회사를 엠러빈에게 팔게 됐는데 엠러빈이라는 회사는 10% 넘게 상승하면서 8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기업들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오늘은 SG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분위기 좋았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하고 상당히 이제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채한도 협상이 일단 진전을 이루었고 그다음에 일단 유럽에서 일어나는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에 대한 우려가 이제 러시아 쪽에서의 대규모 가스 공급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런 우려들이 좀 완화가 되고 이런 말미암아서 3대 지표가 전부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 나스닥과 S&P 500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기술 기업들에 대한 감독 강화의 소식에 오고 들어가지고 잠시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현재 미 상원 민주당 대표가 공화당의 미치 맥커넬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가 이제 얘기했던 일시적인 부채한도 소폭 상향, 즉 12월까지 4,800억 달러 정도의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합의를 했고 여기에 대해 오늘 표결에 이제 들어갈 것이라서 이에 대해서 이제 시장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일단 미국발 그 하락세의 압박을 어느 정도 벗어나고 이제 반등 여지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바이런 빈 블랙스톤 부회장 같은 경우 여기에서 미국채 금리가 앞으로 당분간 2%까지 상승 혹은 그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것을 언급을 한 상태이고 또 그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주식시장에 부정적이라는 그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내 증시는 일단 미국채 가격이 전체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국채 채권을 일단 움직이는 이 펀드들이 국내적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유입이 되고 또 이로 인해가지고 어느 정도 증시에도 약간은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높은 그 우리나라의 환율이 조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 현재 고용 공급망과 고용 문제 압박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 연준이 시장의 추세에 대해서 상당한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내 증시는 일단 방금 말씀드렸듯이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오히려 지금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증시 활력은 생각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중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증시에서 채권에서의 그 자금이 얼마만큼 받쳐주느냐가 결국 우리 증시가 과연 어떻게 갈 것인지를 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증시는 당분간 순환매 장세하고 그다음에 기술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즉 기술주의 움직임에 따라서 횡보세를 이어갈 것으로 현재 보고 있고 국내 증시는 일단 기관이 어느 정도 수급에 개입을 해서 바닥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2차전지라든가 제약주를 위주로 해서 역시 순환매가 돌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